들어서요. 예, 예. 어머. 아, 눈을 못 대시네. 아우, 그거 벗으니까 비트네. 아니, 감사합니다. 오드바이 탈 때 그거 나오는데. 야, 작게 벗었는데 또 다른 사람 같네. 아, 혁재 씨? 네, 최혁재입니다. 눈이 선하네. 인상 되게 좋으시다면서요. 우리 혁재. 혁재. 혁재라도 사람들 친하게 지내요. 아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. 아, 그런 말씀. 상경네. 사실 저도 매니저지만 정우성 씨의 매니저는 뭔가 조금 더 특별한 게 있을까? 라고 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. 근데 만나 뵈니까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어색하지 않아서 되게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. 아, 또 살다가 또 이렇게 만나네. 네, 반가워요. 그러고 보니까 참 정재 씨 아까 올 때 이정재 씨 전참 씨 보세요? 이랬더니 애청자죠 이러고 바로 답장하더라고요. 정재 씨가 좋아 알아요? 네. 그분들 진짜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하세요? 예, 저 가끔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그러는 프로 얘기가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다 찾아보는 애청자더라고요. 아, 진짜. 아, 정재 씨랑도 저 오래됐죠. 예, 예, 예. 같이 또 예. 정재 씨도 출연하지 않으셨어요? 예전에 프로 하실 때. 아유, 많이 출연했죠. 예. 이게 제가 좋아하는 예. 예, 아이고 갖다 놓기만 할게요. 아, 네. 아 맛있겠다. 손대면 안 되는 거죠? 아니 괜찮아요. 네, 오는데 배가 고프긴 하더라고요. 배 보죠. 네. 냄새 맡아봐요. 맛있는 집은 냄새가 달라요. 밥에 비벼 먹으면. 그러면 요거를 네. 예, 그러면 요거를 네. 예, 네, 이렇게 해서 다 드세요. 네, 네. 다 드세요. 드세요. 네. 네. 자, 먹 교수님의 레시피대로 갑니다.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네. 매워가지고. 네. 그래서 야채랑 이렇게 어우러지는 맛이 네. 아주 독특해요. 그리고 이제 각자 넣을 만큼. 네. 우성 씨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죠? 저 매운 거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네. 요거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싸납진 않아요. 싸납게 네. 맵지는 않는데. 네?